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자,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시장 우즈벡에 위치한 초르스 시장.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 이 나라가 무엇을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지, 어떠한 농산물을, 임산물이라는 표현은 뭐 우리나라 이외에는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어떠한 임산물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또 알 수도 있죠. 제가 또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는 유실수, 그리고 이들의 약초, 우리말로 하면 약용수인 묘목을 좀 이렇게 알아보러 왔습니다. 역시 시장답게 주변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아직까지 현찰, 현금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현금 지급기도 많이 있고 경찰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소매치기라든가 여러 범죄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저도 안전하게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 즉 수출과 수입에 대한 공부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묘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려는 사항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공개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이 너무 어수선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시끄럽나. 역시 어디 가나 주차장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